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히브리 민족의 유월절과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한다면은 히브리 민족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한다면은 음력 설과 추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도 뭐 단오절도 있고 여러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만은 그 히브리 민족은 모든 명절들이 역사에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 민족사적인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이 만들어졌고 그 역사성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대목을 상기시키면서 예설, 옛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자손만대에 전승되어 내려가는 하나의 정신적인 이정표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하면은 가령 임진왜란 때 당했던 얘기 또는 무슨 국치일 나쁜 일로 말한다면은 아니면은 또 6.25 뭐 이런 날 그다음에 또 이제 해방 되는 날 이런 역사적인 어떤 순간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날을 명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명절이 그냥 놀고 먹는 명절이 아니고 바로 역사성 속에서 교훈이 가득히 담겨져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넣어주고 전승해 주는데 활용되더라. 우리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그럴 소재가 있고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일이다. 우리 휴일이에요. 그런데 현충일이다 하면은 우리 선현들이 또는 젊은 꽃다운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날을 기념하자 해서 현충일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국립묘지에 가서 이렇게 무슨 이게 참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안위를 위해서 꽃다운 청춘을 국가를 위해서 바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날로 보내자는 뜻으로 현충일인데 옳다 좋다 오늘 노는 날이다 가서 한잔 먹자 하고 뺑뺑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좀 그런 명절이나 공휴일을 제대로 활용하는 이런 것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4월 5일 식목일이다. 다 놀러가 버려요. 그날은 나무를 심자는 거거든요. 나무를 심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하거나 공직을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사무실에 있거나 이런 것을 정지하고 나무를 심자. 그 히브리 민족은 그런 두비시밭이라고 이제 그 나무 심는 날이 있어요. 전부 가서 나무 심는데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딸, 개를 기념으로 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기념으로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생각하고 나무를 보니까 자연히 가서 거름도 주고 풀도 뜯어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막 가운데 푸르른 들판을 만들게 되고 조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공휴일이나 명절이 그렇게 활용되더라. 근데 그 공휴일이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옛날 아주 옛날 옛적에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민을 와서 그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고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열두 형제들을 낳고 그러고 있던 시절에 거기가 가뭄이 들었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다 입증을 하고 있어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 동안 가뭄이 들었냐면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7년을 비가 안 오면요. 사람은 물론이고 풀도 짐승도 새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다행히
그 히브리 민족의 탈무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열두를 낳는데 그 제일 막내 아들이 그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 나일강가의 풍요로운 들판 이것을 잘 나중에 출세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그걸 가지고 먹이고 살던 시절에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억지로 쫓아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러서 간 것도 아니요. 이게 살라고 하니까는 식량이 있는 대로 밀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잘 살았지요. 잘 살다가 이제 그 총리 대신을 지낸 요셉이라고 한 사람도 죽고 그 임금님도 죽고 다 죽고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전부가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게 도저히 견디지 못했는데 그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와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복지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에는 금방 며칠 후에 가나안 복지로 간다. 아주 지긋지긋한 이게 노예 생활 끝내고 간다. 그랬는데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애굽에 갈 때, 이집트에 갈 때는 그 카이로의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재미있는 비석을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더라도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안 찾아가요. 저는 그 히브리 민족하고 함께 갔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 비석이 어떤 비석이 서 있냐면 폭이 이만하고 그러니까 한 1m 남짓 내외되는 폭 두께가 한 6, 70cm 높이가 2m가 넘어요. 거기에 깨알만한 글자로 상형문자로 비문이 적혀 있어요. 비문이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비문이냐? 어떤 장군의 큰 그 공적을 기록한 비문인데 바로 홍해바다에서 있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시각이 좀 달라요. 이집트의 그 학자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니? 바로 훌륭한 장군이 옛날 있었는데 그 장군의 송덕 비문이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제 그걸 공적을 기리는 비문인데 그 끝에 무슨 말이 써있냐면은 히브리 민족이 우리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작당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홍해바다에서 몰살을 하고 다 죽여버렸다. 그래갖고는 왕한테 상을 받고 그 송덕 비문을 새겼다 하는 그 비문이에요. 그 이제 그 히브리 민족 학자한테 들어보니까 그 애굽 학자가 얘기한 것도 달라요. 뭐라고 하는 거니? 이게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전부 놓아달라. 우리 이끌고 본래 우리 고향 땅인 가나안 복지로 이민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집집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하루아침에 나가면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 오경이나 탈무드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가진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게 당신들이 우리를 안 놔주면은 하늘이 당신들한테 벌을 내려가지고 무슨 벌을 내릴 거다. 만 나일강이 그냥 전부 붉은 물로 붉은 그냥 피로 변해버린다. 그 피로면 피를 마시고 살 수 없고 피로 세수할 수 없고 피로 이빨 닦을 수 없잖아요 이게. 그게 야단 났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제발 그걸 풀어라. 그거 풀으면은 너희들 놓아주 마. 딱 풀었다 말. 그냥 그 빨간 그냥 핏물이 그냥 맑은 물이 돼버렸다 말. 그게 또 왕이 또 강팍해져가지고 그냥 못 보낸다 이제. 그냥 뭐 누구 말대로 일보로 갈 때고 올 때고 달 타고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또 막 개구리나 황충이나 막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여러 번 시험을 했어요.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를 쳤다고요. 장자. 장자를 치면 이제 아주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아이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예.
그걸 딱 명해놓고는 모세가 그 자기가 믿는 그 여호와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얘기해서 히브리 민족한테는 전부 구전돼서 내는 거죠. 말하자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뿌려라. 피를 집집마다 뿌려요. 예. 그러면은 그 집은 장자를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소문을 내서 양을 잡아가지고 옆에서 아는 사람도 옆에서 그냥 양 잡아먹고는 그 피를 갖다가 그 집에다 뿌렸어요. 그 집에다 뿌리고 어떤 사람은 옷에다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히브리 민족들은 장자가 하나도 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거든. 임금님 아들도 죽었어요. 큰 아들은. 그러니까 통곡으로 울면서 이제 제발 데리고 가거라 이게. 제발 데리고 가거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명령해서 전부 나오는데, 그것을 묘사한 그 유월절 행사 때 그 이야기하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거기서 영원히 떠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모았던 재산도 가지고 뭐 이게 뭐 말구르마에다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양을 치면 양 데리고 나오고 오리 먹이면 오리 데리고 나오고 그냥 그 장면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요. 볼만해요. 그 연극으로 표시하면서 그 저 정형식적으로 신앙 속에 벌어진데 오리들이 빽빽빽빽빽 하고 그러게 막 그걸 그렇게 하고 끌고 나가는 거야 이게. 또 그러면 낙타를 들고 막 낙타 깍깍깍 그러고 낙타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줄줄줄 끌고 나가는데, 그게 사람만으로도 40만 명인데 그다 무슨 양새끼고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몰고 나갔단 말이요. 몰고 나가서 그 탈무드에 보면은 그 모세 지도자가 나가다 보니까 홍해가 있거든요. 바다를 건너야 이제 요즘 말로는 시나이 반도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야 이제 가나안 복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게 바다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는 바다 맥히고 뒤에는 아주 군대가 쫓아오고 여기서 다 말살 죽겠습니까? 뭐 기도를 했더니 그 엘로힘이 말이요. 이 얘기를 했대요. 지팡이를 갖다가 바다를 가르쳐라. 바다를 가르친 게 물이 착 갈라져가고, 요즘에 식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건너갔다는 얘기인데, 이 비석은 어떠냐? 이게 그때는 라디오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고 다 몰라. 왕하고 모시오고 왔다 갔다 한 사이 그 몇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감쪽같이 모르고 있는데 집집마다 그 애굽의 귀족들 그 집집마다 그 히브리 민족이 요즘 속된 말로 말하면 그냥 밥 오는 사람도 없고 애기 보는 사람 있고 청소 오는 사람 있고 정원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마나님들이 밥도 할지 몰라요. 설거지 할지도 모르고. 뭐 우리도 그 부자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예. 아 그렇게 사는데 하루아침에 아 다 없어져 버렸네. 종이 그 노예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밥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예. 누가 밥에다 바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불만이 엮어버렸어. 이 노예들이 도망갔는데 나라에서는 뭐 그러냐. 이게 방송이 있고 신문이 있으면 다 알려줬지만 그 시절에 무슨 방송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막 장군들한테 막 장군 부인이 당신 뭐 두고 있냐 말이야. 그 노예들을 도망간 놈은 죽여도, 법이 그래요. 노예가 도망가면 죽이도록 돼 있어요. 예, 죽여도 이렇다. 장군이 그냥 다 병정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병정을 일으키고 모으고 못 오고 하다 보니까 매 시간 뭐 뒤가 되었겠죠. 그 뒤에서 이제 쫓아가니까 아이고, 아유, 홍해바다를 보니까 홍해바다가 갈라갖고는 다 건너가거든요. 쫓아라! 그래갖고 막 여기 애국 군대가 쫓아갔대요. 쫓아가니까 제 히브리 민족이 제일 꽁지간 사람이 바다를 싹 건너가니까 물이 싹 덮어져버렸어. 그러니까 쫓아갔던 군대들이 다 죽어버렸대 거기서. 그런 게 닥쳤던 개가 뭐 어쩐다고 왜 있잖아요. 왜. 이야. 그러니까 이거 장군이 우리가 이대로 가서 보고를 하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한다. 어떻게 바다를 뭐 갈라서 건너가 미친 소리 한다고. 그러니 저 건너간 사람이 다시 여기 와서 보고 올 리는 없고 우리가 싹 죽였다고 하자. 그럼 우리가 훈장을 받는다. 딱 짜고는 가서 임금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 노예 계시는 놈들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바다에다 모두리 쳐서 다 수장을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나 그림자도 안 나타나거든. 그걸 누가 입증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상을 주고 훈장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송덕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한 것은 히브리 민족 얘기요. 하여튼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 유월이란 것은 건너뛰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말로 말하면 건너뛰었다. 예, 예, 히브리 말로는 패싹 그래요. 우리 말로는 뭐 콩 패싹 하듯이 예, 이런 패싹. 예,
그 우리말로는 그냥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요. 이게 건너뛰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념하는가? 기념하는 의식이 아주 교육적이에요. 교육적인 건 뭐냐면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옛날을 회상을 하고 그리고 신이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가지고 모세 지도자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단판을 여러 번 치고 재앙을 내리고 이런 것을 통해 파오로 왕이 말하자면 항복을 하고 내보내주었다. 그래서 나왔는데 나온다고 문턱 하나 탁 넘어서 막 지상 천국에 왔냐?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요. 광야 제가 가서 보면요. 여기 성지순례분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불 한폭이 안 나지 않았어요. 자동차로 8시간 다니는 동안에 8시간을 질러가는 동안에 이만한 불 한폭이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런 사막이에요. 여름에 막 해가 쬐을 때는 섭씨 48도, 50도요. 예. 너무 뜨거워요. 그냥 말도 못해.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으니까. 거기를 40년을 걸쳐서 건넜다는 거예요. 40년을 걸쳐서. 예. 이 탈무드에 보면은 그러니 국민들이 불평도 많고 지도자한테 막 욕도 해요. 우리 노예 생활할 때는 그동안 밥은 따뜻하게 먹고 살았는데 우리를 끌어놔서 사막에서 굶어 죽이려고 끌어냈냐 말았냐. 이게 정치란 것도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을 다 극복해서 할 때는 다 좋아서 랠랠랠 하다가 조금만 괴로우면 그냥 불평을 가지고 그냥 그놈 죽일 놈들 뭐두고 앉았냐 그냥 나라는 뭐더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이게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 뭐 신랑이 돈 잘 벌어올 때는 헤헤하고 좋다고 하다가 아주 몇 달 동안 돈 안 벌어오고 우리 봐 그냥 당신 나라 이렇게 굶어 죽이려고 장가를 들었냐 마냐 그냥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때일수록 꼭 참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서로 가족들이 화합을 하고 밀고 나가면 어려운 IMF를 극복하듯이 모든 걸 극복하는 이런 것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나는 흔히 조금만 불편하게 막 얘기하려고 조금만 기분 좋으면 헤헤헤헤헬헬헤하고 이게 우리 인상의 속성인데 그래도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을 차지하고 참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6월절 딱 되게 되면요. 일주일 동안을 행상해요. 일주일 동안. 날짜로 보면 그 유대력의 그 히브리 민족의 달력으로 보면 니산월이에요. 일곱째 달. 니산월 14일부터 2주일간, 아니야, 일주일간을 기간으로 삼는데 지금 바로 지난달쯤 돼요. 패삭이라고는 6월절 지낸 것이. 왜 그런 거니? 티시레이 달, 그게 정월 초하루라고 그랬잖아요. 티시레이가 정월 초하루인데 티시레이가 우리 양력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쓰고 양력으로 10월 초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10월 달이 1월 달이요. 쉽게 말하면은 조금 음력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조금 전 대략 10월, 1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게 5월이에요. 5월. 그런 게 바로 지금 4월과 5월 사이가 패삭이에요. 그게 바로 최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패삭을 지내는 것이. 그럼 패삭 때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 패삭 기간 동안에는. 그러고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유월절 일주일 동안 학교는 방학이요. 자동적으로.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방학. 예,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 절반만 근무를 하는데 절반 나머지도 이교돼요. 이게 4분의 1만 한나절 근무예요. 모든 공직사회가. 6월절 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다 집안에 들어앉았다. 6월절 되면 또 하나 있는 것이 무교병을 먹어요. 그건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란 것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라 그 말이에요. 떡이에요. 이게 맞으면 부풀리지 않는 떡을 먹어라. 이게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면요. 밀가루를 납작하게 해서 빵을 만들어. 그냥 꾹꾹 눌러서 비스게트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스게트 종류의 빵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이스트가 들어갔어요. 이스트가 들어가서 조금 불쾌해졌단 말이요. 예. 근데 이스트가 안 들어가면 불어나질 않아요. 그냥 납작해요. 그냥 꽉꽉 눌러서 납작하면 그것을 넣는데 맛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이제 잼을 치른다든지 뭐든다든지 해서 조금 먹는데 하여튼 그것만 먹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스트가 있는 음식은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동안 있던 건 다 내버려야 돼. 빵, 무슨 비스게트, 무슨 하여튼 이스트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못 먹어요, 이게.
그리고 하여튼 지키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은데 그것은 물론 지킬 뿐만 아니라 옛날을 생각해서 집 앞에다가 무엇을 짓는지 아세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는데 집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꺾어다가 둥성둥성 이게 세워가지고 그냥 무슨 짐승 움막도 막도 뭐든 그냥 엉금엉금엉금 지어놓고 거기서 잤거든요. 요즘에 전부 아이들을요 그 도시에서도 그 좋은 집에 문 앞에다가 그걸 만들어요. 예. 나무를 뜯어다가 막 까치집처럼 이렇게 얼거멀거멀게 덮어놓고는 거기다가 돗자리를 깔거나 그냥 땅바닥에 툴 좀 깔고 거기서 자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을 생각해서. 그리고 그때 먹던 음식을 먹어요. 그때 먹던 음식은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금도 없으니까 짠 맛이 나는 풀이 있어요. 예. 그 풀을 먹고 또 쓴 나물, 나물도 다 뜯어 먹어버리고 없으니까 이제 쓴 나물을 먹고 그렇고 일주일 동안 내내 지내다가 이제 그 일주일이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과를 썰어가지고 꿀에다가 발라서 먹어요. 이제 제대로 이제 해방되고 제 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절식을 해요. 어떤 사람 아주 금식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조용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드려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그 엘로힘 그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부스 농촌이나 가정집에 가게 되면은 전부 모아놓고는 키두시라고 사람들은 모이면요 우리 같이 무슨 우리 기독교인이 뭐 찬송가 부르고 예배 보고 성경 보고 그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촛불을 켜놓고 아주 그냥 그 저 포도주를 딱 들고 키두시라고 그 주인 중에 하나 아버지나 라바이 중에서 하나가 무슨 우리 말로 번역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길이길이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축복해서 어떻게 해주소서 곧 이스라엘 말로 이제 쭉 하고는 사람들이 또 아멘. 아멘 그것이 일단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것이 교회 용언자라는 히브리 말이요 그게 예 히브리 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 히브리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의식에 참석을 해보니까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저녁에 행사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주 성우처럼 목소리 좋은 사람을 나와가지고 막 낭송을 해요. 역사를 낭송해요. 일찍이 우리 민족이 애굽에 이민을 갔도다. 이민을 가서 하늘의 보호로 잘 살았지만 한때 노예가 되었도다. 노예가 돼서 고생을 하고 학대를 당하고 뭐 쫓기고 못 오고 지낸 얼마나 고려운 일이 있었던가. 모세라는 우리 민족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아이고 그냥 무슨 서사시를 낭송한 것처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요. 그리고 중간에 또 합창이 나와요. 그것을 또 그 마을의 그 젊은이들이 하고는 합창으로 또 노래를 쫙 꼭 오페라 같아요. 오페라. 예. 오페라 같이 같은 이야기를 노래를 불렀다가 합창을 불렀다가 신앙송을 불렀다가 또 노래를 불렀다가 여자 남자가 나와서 또 합창으로 또 그 다음 말을 계속했다가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남짓을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린아이까지 다 와서. 그러고는 또 음식을 먹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방에 가서 따뜻한 데서 앉아고 그냥 이렇게 뭐 음악 같은 해는 거기서 엎드려서 이렇게 했다가 엄마 추워서 못 자 그러면 너는 들어가거라니 예, 하여튼 형식으로라도 거기서 자도록 예. 그러고 이제 못 잔다고 못 자면 이제 어른도 들어가고 아이들도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체험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무엇을 유지하냐 우리 민족이 그런 시련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단결을 하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또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왔다. 오늘날 이게 축복을 받고 산다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회상을 시켜요. 회상을 시키고 다짐을 하고 매년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이런 것을 쭉 하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또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젊은 애들이 이제 집단으로 아주 야외에 가서 진짜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냥 그 들판에 그 지금도 사막이 있거든요. 사막 들판에 가서 그냥 천막 지고 살고 뭐 조금 갖고 와서 먹으면서 굶으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체험한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6.25 체험. 6.25 체험하기. 예. 이게 일부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그런 것을 회상하고 합니다만은 요즘에 젊은 애들이 6.25가 뭐인지 알아요, 이게.
예, 그렇게 고통스럽고 우리 민족의 비참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 또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것을 많이 그 학대를 받아가면서 우리 민족이 살아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지내요. 망각하고 지내니까는 옛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옛날을 회상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 민족이 명절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유월절을 그렇게 잘 이용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그 재미있는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법대로 지킨다고 지금 말한 대로 그러면 히브리 민족은 다 경건하고 그냥 전부 그냥 옳고 그냥 공자님처럼 그냥 뭐 예수님처럼 뭐 석가에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도 히브리 민족도 도둑놈도 있고 또 사기꾼도 있어요. 사기꾼을 뭐라고 하냐면 맘세림이라고 그래요. 맘세림. 맘세림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등치고 간내먹는다 그 소리야. 예. 등에서 따독따독 해놓고는 그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말하냐면 앞에서 날랑날랑하고 그 사람은 목졸라 죽인다. 그걸 맘세림이라고 하는데 그런 맘세림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유월절 때 예 지냈는데 그 이제 법은 어머단 말이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고 또 그 누룩이 있는 것은 집에다 두지도 말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건대 졸업생들을 이스라엘에 많이 유학을 보냈어요. 그 대학원에 댕기는 학생 중에 대학원에 댕기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랍비, 그 라바이 아주 높은 대제사장 라바이 옆에 살았어요. 그 라바이는 아주 모든 걸 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게 요즘에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면 이제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할 만큼 이제 율법주의자, 율법을 절대로 지키는 사람인데 뭐라고 한 거니? 그 유월절이 되는데 한번 오라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수염 유룩해는 할아버지들이 한 세 명이 앉았어요.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라고 한 거니? 무슨 종이를 내요. 종이를 낸데 보니까 계약서요. 물건의 매매 계약서.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주 쭉하니 갑 누구라고 하고 을을 누구라고 그러고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해놓고는 다음에 있는 물건을 갑은 사고 을은 뭐 팔고 어쩌고 이제 그런 매매 계약서예요.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그 수염난 할아버지들이 누구냐 하면은 슈퍼마켓 사장들이요. 근데 슈퍼마켓을 기억하면 굉장히 크단 말이요. 식품, 그 슈퍼마켓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일 모레 불패받으면 이제 유월절이 되거든요. 유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지도 말고 집에다 두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 슈퍼마켓에 누룩이 들어가는 음식이 세 트럭이나 돼요. 예. 빵, 말린 빵, 마늘 빵, 팍싹 마른 거, 그거 다 누룩이 들어갔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누룩 원료, 또 이스트 원료, 또는 또 비스켓, 과자, 이런 거 서너 트럭이 돼. 그러니 아마 랍비한테, 랍비, 아주 대장한테 가서 은어놓은 모양이요. 이거 사실 이게 법대로 하면 이거 다 폐기해서 내버려야 한다 이거요. 이거 얼마나 아깝냐. 그 랍비가 궁리런 거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우리 이웃집에, 미스터 최가 산다. 코리안, 코리안이 산다. 예, 그 사람을 들이다 해결한다고 들였다. 들여와서 이게 종이를 딱 내밀었더니 이제 이거 사라 이거요. 아, 근데 고학생이거든 말하냐면 장학금 받아갖고 애들 키우고 보다 힘드니까 돈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샀는 게 돈이 얼마나 있냐고. 그러면 포켓도 지면 요즘 돈으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 7천 원 있잖아요. 그놈 내라 이게. 아,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천 원. 일금 6천 원. 그럼 물건은 세 트럭. 세 트럭이 들은 계약서가 세 사람. 아홉 트럭을 6천 원에 사라 이거요. 아, 그래서, 이거 나 사도 둘지도 없고, 근데, 아니, 계약서에 사인만 하라고. 예. 계약서 사인을 했어. 그 라바이가 또 보증서를 또 사인을 했어. 예, 완전히 이 사람 거요. 아홉 트럭 것이요, 마저. 어떻게 할 거요? 이제 걱정 말래요. 그 사람은, 이게 이제,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요.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이게 딱 샀는데, 둘지도 없으니까 자기가 보관하는데, 자기는 죄가 아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미스터 최 것이요. 이거 구석지에 있다. 그것도 일주일이 지내니까 또 불러. 이렇다 저를. 불러서 이제 앉아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요번에 판물건 팔지 않겠냐.
그 자기야 뭐 할아버지가 허잔 대로 또 그거 갖다 놓은 이제 이름을 바꿔놓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제 막 아까 세트럭 그걸 6천원 이거 샀는데 6천원에 갖다 한 2, 3천원 보태가지고 그냥 만원 예. 그래갖고 또 사인을 했어.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형식이라고 이게. 예. 그래서 그 최군이 그랬대요. 당신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월절날 이게 뭐 누룩이 들어간 음식도 안 먹고 뭐더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지키느라고 나한테 팔고 나는 지옥 가도 좋고 당신들은 천당 가냐?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 모세오경이나 탈무드나 이건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지 유대인 아닌 이방인한테는 해당 안 되니까 너는 괜찮다고. 하여튼 그 변이론인데 이만큼 유월절 때 규정이 엄하다 그 말이요. 집에다 일체 누룩 뜨는 음식은 다 내버려야 돼요. 예, 다 내버리고 이방인, 유대인 아닌 사람한테 주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어려움을 지킨다고 말이에요. 이건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말이에요. 엘로힘이. 예, 엘로힘의 명령을 주어가지고 누룩이 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누룩이 있는 건 두지도 말아라. 그때를 기억해서 다 그런 고생스러운 것을 이렇게 다 지켜라. 이런 것을 준 것을 성실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외국에 나가 있는 그 히브리 민족 거기서 또 행사를 합니다. 아 히브리 민족은 지독해요. 어느 나라에 갔든 미국에 있든 소련에 있든 한국에 있는 아주 이거 히브리 민족도 있어요. 지금 장사 뭐 관계로 무역 관계로 와 있는 사람 외교관 관계로 왔는 사람 이 사람들도 유월절 되면은 꼼짝없이 지켜요 여기. 예. 근데 물론 100% 지키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 좀 날랄랄한 사람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어도 예, 음식을 먹어도 뭐 비늘이 없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뭐더라 지킨 거 있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나 그러나 대부분은 지켜요. 대부분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수천년간 미루는 거예요. 1,200년이 아니요 그냥 수천년간 미루는 가운데 그 민족이 그걸 다짐을 하고 새기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막에서 있었던 얘기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그 탈무드에 많이 나오는데 막 너무나 고생하면서 지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모세한테 막 욱박지르면서 말이요. 우리가 노예 생활은 했을 망정 이집트에 살 때는 고기도 먹고 잘 지냈는데 여기도 고기도 못 먹는다. 막 왕왕하니까 또 모세가 자기 이제 신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막 메추리를 몰아다 줬대요. 그냥. 매추리 때리러 와서 그냥 죽게 만들어가지고 매추리를 또 맛있게 구우면 사람은 그러면 이제 고맙다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떡을 먹고 싶다 이게 이제 또 왜 흥부와 놀부 얘기나 똑같아 그냥 이게 그러니까 또 이제 떡을 만나라고는 그냥 만나라고는 떡 자료를 갖다 불러주어서 또 떡을 만들어서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낭낭낭낭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게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예화로 들어진 것이고 탈무드에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교육을 시켜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경우에 목숨이 이게 달락달락 붙었는데 이거 살려주어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해줬더니 이 조금만 고생된다고 너무 그냥 입마냥 불만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또 하나 해주면 또 불만이 생기고 또 하나 들어주면 좀 며칠 가다가 또 불만이 생기고 또 하나 하면 또 불만이 생기고 이래서는 쓰냐.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아이들한테 옷이 뭐 어쩌다고 옷 한 벌 해주면 그 다음에 용돈 안 준다고 그러고 용돈 주면 또 구두 안 사준다고 그러고 구두 사다 주면 또 뭐 디스코틱 가는데 돈 안 준다고 그러고 한도 끝도 없어. 그것을 어떻게 교육을 하냐. 우리 선조들 때부터 이렇게 참고 견디고 내피보고 겁약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집을 짓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바로 자기들이 어려웠던 시절 고생했던 시절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성대하게 하면서 그 교육적 효과 자손만대에 이것을 전승해 내려오는 민족정신의 전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도 유교를 기념하는 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부모들을 모시고 우리가 스스로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유교 때 먹었던 감자나 꽁보리밥이나 뭐 된장이나 이런 것을 먹고 지내는 그 시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런 강한 의지 속에서 주먹밥을 먹고 이게 지냈다 하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우리도 먹어보는 그런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6.25 때 저는 많이 경험을 했지만은 가령 보리밥을 해서 반찬도 없으니까요 똘똘똘 뭉쳐서 주먹밥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반찬은 뭐냐 소금에다가 깨소금 조금 뿌리고 참기름 좀 뿌리고 신문지 조각에다 사가지고 그런 밥을 뜯어 먹고 소금 조금 먹었어요 이게. 아니면 된장을 갖다가 또 떡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 갖고서 된장을 뜯어 먹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던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것을 극복하는 오늘날 우리가 개구리가 되었지만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는 이런 기념하는 날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